전직 대통령에게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들이박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그게 강점인 것 같지.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럴까요? 그럼 다시 할게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좀 없어요. 네.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예, 예. 그죠?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저기다 권력이라는 후광으로 이게 쌓여지고 옆에서 전부 아부만 할 때 어떨까?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아, 진짜 100% 공감이에요. 자, 이 시간 이제 자유롭게 시민 논객들의 질문 들어보고 또 우리 두 분의 패널의 토론으로 또 이어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먼저 두 패널께 공통적으로 좀 묻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자의 후보에 대해서 약점이라든지 장점 말고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각자의 봤을 때 약점이라든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 후보의 약점을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 후보는 너무 국민만 생각한 게 약점이라는 어떤 그런 의도와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부터 예, 원부부장님. 아, 마이크 그대로 있죠. 예, 얘기하실 게 좀 많으신가요? 예. 아, 가까이서 보니까 예. 한 개씩 많아죠. 한 개씩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다고. 약점이 많다고요. 예. 근데 그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완될 수 있는 약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점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승화시키려고 하고 지금까지 오면은 정말 약점 내지는 정말 말리고 싶은 거는 업돼서 자신감이 좀 생기면요. 너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브레이크를 좀 많이 달아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또는 전직 대통령에게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들이박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그게 강점인 것 같지.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럴까요? 그럼 다시 할게요. 예. 우리 남편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니 딴 거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게. 예, 조금 더 약한 걸 강하게. 그렇지. 아무리 본부장이지만 그건 너무하다 정말. 아, 뭐 다 아시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좀 없어요. 예.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예, 예. 그죠?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예. 약간 상황 파악이라든가 눈치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너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나 주변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예. 좀 있으시다. 그런 경우가 예. 덜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막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보통 안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 얘기할 그래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고치기 어려운 약점일 것 같긴 한데 좀 개선이 된다는 느낌 좀 드세요? 옆에서 이제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예. 이제 조금 근데 너무 잔소리하면 약간 주눅드는 이런 게 있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저기다 권력이라는 후광으로 이게 쌓여지고 옆에서 전부 아부만 할 때 어떨까?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건 모든 권력자에게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권력이라는 거와 이게 합체가 됐을 때에 걱정되는 점 이게 있는 게 걱정돼요. 사실이에요. 무지하게 걱정되죠. 네. 아, 진짜 100% 공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아, 그 사람마다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자, 이제 약점. 이재명 후보의 약점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확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때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머리가 아,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 그것도 이 남편 자랑하는, 아내 자랑하는 예. 거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때로 리더는, 지도자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인데 저걸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완벽할 정도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살짝 넘나드네. 네, 살짝 넘나들긴 하는데. 칭찬과 디스를. 네.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뭐 네, 디스나 칭찬이라고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가 쓰는 게 자기 계산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종 그리고 현실에 대한 조작 이런 머리로 쓰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직하게 또는 손해를 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아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걸로 저도 공감합니다. 네.
두 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두 분이 이제 각 후보의 약점을 얘기하시면서 만족하고 계시는 좀 신기하게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고요.